어떠세요? 뭐 사진 잘 찍히세요? 뭐.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흐려서 제가 좋아하는 구름은 잘 안 담기지만 그래도 뭔가 어? 물고기인가? 어? 왜? 엄청 커요. 어머 이마 진짜 이만했는데? 뭐야? 민진 씨 보러 왔나 보다. 물고기가. 안녕. 널 잡지 못했네.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지고 초록색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찍을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솔로로 돌아온 홍의진입니다. 와. 몇 년 된 것 같은데 구름을 보고 그거를 좀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핸드폰만 보면서 걸어 다니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고 구름이 너무 예뻐서 그걸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도 제 사진 보면서 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구름 수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. 아 근데 좀 이제 해가 지날수록 구름뿐만 아니라 좀 자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꽃사진도 막 그렇게 찍고 왜 괜히 어머님들 프사가 꽃사진이 아닌 꽃사진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. 그때 뮤비 촬영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었어요. 뮤비 촬영을 되게 그 직전에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날 근데 유독 춥긴 했어도 해가 되게 쨍쨍하게 잘 들고 이래서 너무 잘 나왔었거든요, 결과물이. 아, 그래서 뭔가 내 봄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왠지 날씨 요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면서 좀 뭔가 다른 봄과는 다른 기분으로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데뷔곡에 딱 어울리는 봄 사진 하나 살짝 찍어주세요. 아, 어떤 느낌인지. 얼어붙은 겨울이랑 따스한 봄에 이제 비유를 해서 가사들이 이제 좀 그런 위로를 주는 가사들이 많거든요. 지금 딱 뭔가 갈 때도 있고 개나리가 지고 있고 좀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게 나는 저런 게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포즈가 아주 딱. 그러니까요. 여기 아 예쁘라. 안녕. 고래 사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뭐야? 너한테 관심 달라 이거야? 어머 어머 급하게 저희가 제주도를 이제 가게 됐어요. 그러려고 뭔가 계획하고 간 건 아닌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봄에 제주도는 또 처음 갔거든요. 근데 진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거는 자켓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앨범 발매 이것도 며칠 전쯤에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만족스러운 자켓 사진이 되었습니다. 네,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느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계획을 오래 하고 뭔가 이렇게 아 그렇죠. 그래서 찍은 것 같다라면서 뭔가 엄청 되게 뭔가 급박하게 한 것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역시 뭐 될 놈 될인가 막 이렇게 생각. 하면 저희들끼리 아 뭐야 너무 잘 나온다고 엄청 만족해했던 사진이에요. 요거는 이제 회사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
제가 이제 솔로로 첫 데뷔를 하는 스포일러가 뜬 날짜가 2022년 2월 21일이에요. 근데 뭔가 그 원곡 가사도 날짜가 입에 붙기가 되게 쉬웠잖아요. 다른 날로 하려고 해도 입에 잘안 붙는데 딱그 날짜로 하니까 그 글자 수도 맞고 입에도 되게 잘 붙어서 좀 의미 있는 제 노래로 다시 리메이크가 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솔로로 보여진 날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느낌. 네. 아, 정말. 아, 네. 네, 이봄 여신이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봄 여신 그 컨셉이. 저도 사실 봄에 뭔가를 해본 게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보통 여름이나 겨울쯤에 컴백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노래가 발라드기도 하고 가사에도 봄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는 워낙 사랑스러운 노래이기 때문에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봄을 제가 담당을 해버렸네요. 이제 봄 하면은 또 제가 빠질 수 그쵸. 없는 네. 네. 그러면은 여기서 미션 하나 한두개 정도 드릴게요. 네.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이 될수 있는 사진. 딱 보면은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네. 이거 딱 보면은 뭔가 힐링이 될수 있는 사진 한번 찍어줄 힐링이요? 수 있는. 사실 힐링에는 고양이 발바닥만한 게 없긴 맞아요. 한데 저 친구들이 발바닥을 내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이 좋아하세요? 네, 저 동물 다 좋아해요. 웬만한 동물 털 있는 거다 좋아하는 편이에요. 책 중에 고양이 발바닥만 찍어놓은 책도 있더라고요, 사진집이. 너무 귀여워서 앉은 선자리에서 다 보고 왔어요. 이거 좀 싸이월드 감성인데요? 요령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각도가 있어서 그 각도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좀 얼굴 이렇게 볼이 부은 것 같다 그러면 좀 입술 이렇게 모아주는 편이고요. 살짝 이렇게 위로 들어서 얼굴 좀 갸름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얼굴에 좀 자신이 있다. 얼굴 붓지도 않고 좀 컨디션이 괜찮다 하는 날엔 밑에서 찍어도 사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감성 이라서 정해진 법이 딱히 없다 보니까 각자 취향대로 예쁘게 잘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홍우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.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노래와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예진이가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